투부정사도 외울 것만 외우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즉 암기하는 거, 뭐 디사이드는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한다 이런 거 하나, 또 비스케줄 투부정사 이런 거 암기, 비에이블 투부정사, 두 번째는 가주어 20대는 진주어로 투부정사 나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투투용법, 네 번째는 우리 동명사 때도 한번 했는데 오형식이 수동태를 변할 때는 목적 보호가 그대로 내려온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투부정사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 이거 하나 정도만 암기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단순 시제가 있는데 똑같아요. 투부정사는 주절과 동시제, 오형식의 순서로 바뀔 시 목적 부호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내려온다.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는 격려되어진다 일때 투부정사가 목적 부호는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대로. 자,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죠. 너무 뭐뭐 합니다 뭐뭐 하기에 라는 두 번째 해석도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7과 챕터 7 연결어 부분인데요. 연결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타입 A 형태였어요. 타입 A, 그죠? 타입 A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뭘 하셔야 됩니까? 그죠? 해석을 해보시고 앞과 뒤의 문장을 맥락적으로 판단해서 답을 찍으셔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몇 가지 연결어 나오는 것들 잘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해석을 통해서 한번 그 문맥의 흐름을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결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전치사가 있고, 두 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속사가 있고, 세 번째 접속 부사가 있어요. 그죠? 접속 부사 혹은 뭔가 이제 conjunction adverb,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자주 나오니까 뭐 전치사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치사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시험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강조, 사실은 이라고 해서 강조 앞에 뒤랑 문장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때 in fact 써주고, 반대는 however, in contrast, on the contrary, 그 다음에 nonetheless, 이 정도가 이제 반대 대조죠. nonetheless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서 나오는 이런 연결어 같은 것이 이검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시간은 soon 나오고, 결과는 therefore, finally, 결과적으로, 마침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moreover는 더욱이, 우리말로 더욱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는 for instance, 예를 들어 뭐 요약 같은 거는 뭐 namely, 뭐 다시, 즉 다시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likewise 마찬가지로, 즉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비교는 because,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자주 나오는 게 뭐 since 정도, because, since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의 뭐 원인 때문에 자들 알고 계시죠. 자, 일단 뭐 전치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제 분사 전치사라는 거 뭐냐면 분사가 뭘로 쓰인다? 꼭 전치사로 쓰인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concerning 이런 게 있죠. regarding도 있고, 두 개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concerning 이나 regarding 이라는 것 뒤에 명사구가 나오겠죠. 명사구에 관하여, 명사구에 대하여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뭐 concerning, regarding 이고요. as to도 마찬가지. as to도 이것도 뭐뭐에 관하여. 그냥 뭐뭐에 관하여 라는 거 세 개나 암기합시다. as to, concerning, regarding,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뭐에 관하여라는 곳에 쓰이고, 그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사가 전치사로 쓰이는 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 전치사는 이거 하나의 구가 뭔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뭐 있다라는 거, 뜻이 뭔지를 알아주시고 그 뜻으로 위아래 관계를 파악해서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뭐 전치사의 종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접속사부터 가볼 건데요. 뭐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전체사의 기능과 종류 해가지고 각각이면은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좀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존재하는 모든 전치사를 한번 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뭐 전치사의 주요 논리적 역할, 뭐 원인, 이유, 동기는 because of 뒤에 명사구 나오죠?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thanks도 뭐뭐 덕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owing to랑 마찬가지예요. 그쵸? 뭐 on account of는 이제 뭐뭐를 설명하여 뭐뭐 때문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양보 대조는 in spite of,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대등 접속사. 우리말로 하면 등위 접속사라고도 합니다. 등위. 이 위라는 것은 위치가 같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랑 B랑 서로 위치가 같다라는 접속사가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nd, or, but, so 등등등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상관 접속사는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구를 말한다.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이런 것들을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상관되어 있는 걸 우리 상관 접속사, B as well as A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뭐 either A or B, 뭐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이런 거둘다다 모두 상관 접속사의 뜻이고, 이제 종속 접속사가 많이 나오죠.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할때 이런 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것들을 무슨 절이라 이런 거를 종속절이라 그러죠. 이 종속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이게 종속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 혹은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도 이것도 종속절이고 이걸 접속, 이걸 주절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제 종속 접속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은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사용된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I say that이 나왔죠? He is tall. 그래서 중요한 건이 대절은 종속 접속사인데, 이거 여기서 뭘로 쓰인 거예요, 지금? 목적으로 쓰였죠. 우리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니까, 이 대절이 지금 명사절로 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부사절로도 쓰인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뭐뭐 뭐 우리 가정법 배웠잖아. If you wake up, you 뭐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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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그럼 이것이 이제 종속 접속사절인데 부사절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어절이죠. 그죠? I have a car that is big 뭐 이런 게 있다 치면은, 이게 이제 또 종속 접속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형용사절로도 종속 접속사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암기하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의 역할,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할게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한번 제가 이제 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여러분들 아까 보시겠지만 뭐 that 같은 거 나오고 whether, if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주어 동사 나오고 whether이 나올 수가 있고 if가 나올 수가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whether이나 if절이 뭘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목적으로 명사절로 쓰였고, 이때는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고, 여러분들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서, who 같은 거 있죠. who, I know who you are 이런 거. 나는 안다, 네가 누군지를 할때이 의문문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what절도 우리가 의문사, what절은 이제 관계 대명사인데 이것도 이제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다음에 관계사 할때 자세히 배우는 걸로 하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거죠.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서 각각의 의미를 다 알아야 돼. 그죠? 각각의 의미가 뭘 알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while이라는 건 뭐뭐하는 동안의 반면에 두개 있고 as long as는 뭐뭐하는 한이라는 뜻이 있죠? 뭐뭐하는 한이라는 뜻을 가진 게 as long as. since는 이제 뭐뭐 이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물론 때문에도 있기 때문에 이후로 때문에 둘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when, once, after, before,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as soon as고요. until 뭐뭐까지 나대의 until be라는 것은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란 뜻이에요.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겠지만 뭐 if라든지 unless 조건절은 알고 계시죠? in case도 많이 있습니다. in case는 어떤 뜻이냐면 in case는 뭐뭐에 대비하여란 뜻이에요. 암기. in case 오히려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suppose that 이런 것도 이제 suppose that은 문제 이것도 이제 가정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provide 많이 나오죠? 그죠? provide that은 이건 if입니다. if 이건 그냥 만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f고 그죠? on condition that은 뭐뭐의 경우에서 그 다음에 또 once도 일단 뭐뭐 하면 이거는 주어가 동사 하면이라는 if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but that은 unless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종속 접속사가 있다.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봤을 때뭐 양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 양보는 여러분 따로 언급을 안 할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although, though, while, even though, 뭐 even if. 그죠? 이 정도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one인 이유도 as나 because, now that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now that도 여러분들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이라이트 펜으로 친 거는 꼭좀 암기합시다. now that은 이것은 뭐 because랑 똑같아.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ince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뭐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in that이라는 것은 뭐뭐라는 점에서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 한다는 점에서 제가 따로 언급 안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적은 so that이 붙어 있고 뒤에 주어 나오고 조동사 동사 원형이 나면 위하여 라고 우리 배웠었고요. last는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부정이고 그때는 should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st는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결과가 so that이 붙어 있고 뒤에 조동사가 없으면은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그러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so that이 붙어 있고 뒤에 조동사가 나오냐, 조동사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so that 나오고 그냥 주어 동사냐. 이거면 위하여고 이 그죠? 이거 안 보이네. 이러면 위하여고요. 그죠? 이러 그 밑에 거는 이거는 이제 결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혹은 그러면 면으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so that이 붙어 있고 뒤에 조동사가 있으면 위하여 so that이 붙어 있고 뒤에 조동사가 없이 조동사 나오면은 그래서 그러면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except that은 뭐뭐를 제외하고 as if 마치 뭐뭐처럼 considering도 이제 뭐뭐를 고려하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각각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하이라이트 펜 정도 그어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좀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속 부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런 이제 접속 부사의 위치라는 거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예문으로부터 바로 볼게요. 이메일은 굉장히 편리하다. 그 다음에 콤마로 이제 온점이 나오고 더욱이라는 이제 접속 부사가 나왔죠? 이것은 훨씬 더 싸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접속 부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접속 부사는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접속 부사 옆에 쫙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얻었다. 자, 세미콜론 나오고 접속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Otherwise 암기.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는 파트타임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의미 찾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이 앞에서 뭘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여기서는 파트타임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스터디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 거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갑자기 문장 중간에 콤마 콤마 안에 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 접속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마찬가지로 접속 부사 뒤에 나올 수도 있죠.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나쁘게도 그녀는 이미 결혼을 했다 해줘. but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오기 이전에 접속 부사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는 그저 전화했다. 그녀에게. 그저 그녀의 자동차가 대절 생략이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니는 자, 동사 사이에 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 걸어가야만 했다. 라고 해서 접속 부사가 여기 낄 수도 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해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팀은 졌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경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올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think 다음에 I 그 앞에 therefore은 그러므로라고 해서 그저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그 등위 접속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옆에 보면 접속 부사의 종류인데 이 정도는 암기를 합시다. 제가 이게 밑줄 친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이 정도는 꼭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however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나 nevertheless 많이 나오고 nonetheless 많이 나오고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강조에서 사실상 인펙트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뭐이 정도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뭐 if so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뜻이에요. 만일 뭐뭐 그렇다면 if so고 even else는 어떤 뜻이냐 그죠? 심지어 더 나쁜 것은 이런 뜻으로 연결될 때 쓰는 거고요. 배탈렛 또 똑같이 심지어 더 나쁜 것은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앞에 거가 아닌데 심지어 더 나쁜 것은 뒤에 거다라고 해서 강조를 할때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인팩트 정도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결과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therefore 많이 나오죠. 시험에서 therefore 많이 나오고 hence 많이 나오고 그죠? consequently 많이 나오고 이 정도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결론 요약은 after all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brief finally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in short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hus 많이 나오고 그죠? 다 요약하는 겁니다. 뭐 이와 같이 뭐 그죠? 이와 같이 즉 이와 같이 막 이렇게 많이 쓰이는 뜻이 결론이고 부가 첨가는 furthermore 그죠? 많이 나오고 그죠? further, moreover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뭐 in addition도 많이 나오고요. what's more도 많이 나오고 similarly 많이 나오고 worst of all은 그제 부, 그 최악은 연결시키는 건 연결시키는 건데 최악을 말할 때 쓰는 게 이제 worst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to begin is 이제 뭐 어떤 뜻이냐? 뭐 처음에 시작해서라고 해서 이제 또 이제 그 앞에 거에 대해서 뭔가 더 이제 첨가를 할 때, 자 이제 처음 시작해서 그래서 앞에 거를 부가 설명할 때 쓰는 게 begin with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뭐 이제 중중중 따라락 있죠, 뭐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서 뭐 to cap it all 이런 건 월등하게 뭐이 정도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라는 것은 for example, to illustrate, for instance 이 정도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냐? for second, 뭐 아까 to begin이 나왔죠? 뭐 이제 시작하여라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합, 동격, 추론. 추론 같은 경우는 otherwise가 되게 많이 나오죠? otherwise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암기. 이 그렇지 않으면이 그 문장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은근히 그렇지 않으면 나오면 되게 힘듭니다. 꼭좀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꼭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재진술 나옵니다. In other words 진짜 많이 나와요. In other words는 즉 다시 말하자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가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입니다. In other words를 보면은 뭐 반면에라고 보시는 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이라는 재진술이에요.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뭐 by contrast, on the contrary, 뭐
oppositely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대조로 많이 나오고 양보 대조는 however, nevertheless 그 다음에 still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 yet도 많이 나오고 그죠? 뭐이 정도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제 전환 뭐 화제 전환은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by the way는 뭐 이제 그렇지만이라고 이제 뭔가 화제를 바꿀 때 쓰는 거고 시간 전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건이 노란색 색칠한 것들이 한국말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구분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위에 거랑 대조되는 관계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은 똑같은 얘기의 부연 설명인지 똑같은 얘기 열거인지 동격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아까 now that은 뭐라 그랬죠? 우리 찾아볼까요? because라고 했던 건 기억나십니까? 우리 now that 한번 더 볼까요? 아까 어디서 했냐면 now that이 여기서 했었죠? 여기 이 부분에서. 그죠? 어디서 했냐면 그죠? 우리가 그죠? 113페이지에서 now that 기억나십니까? because라고. 이런 것들 꼭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now that은 because죠?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녀가 그죠? 어디로 진출했기 때문에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건 부통령이죠. 뭐 부통령도 되지만 뭐죠? 뭐 이제 뭐 부통령도 되지만 부회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External affair 이건 대외 문제예요. 대외 문제 부시장으로 부회장으로 그녀가 승진했기 때문에 루이스는 그죠? 비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는 훨씬 더 자주 해외로 출장하는 중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앞에는 지금 어떤 의미예요? 부회장으로 진출을 해서 점점 더 많이 해외로 뭐 하는 중이다? 해외로 우리가 그 가는 중이다. 점점 더 출장을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읽어볼게요. 그녀는 이미 뉴욕으로부터 되돌아왔다. 그리고 뭐할 것이다? 그녀는 떠날 것이다? 시카고로 내일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정답은, however는 그러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논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또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또 간다라는 얘기는 자주 간다는 얘기, 논지가 바뀐 게 아니죠. 이 힌트로 봐서 A번하고 C번은 탈락입니다. 자, D는 왜 틀려요? 곧이어서, 곧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already, just가 나왔잖아. 그녀는 이미 도착했다라고 해서, 그죠? 곧이라는 말을 쓰면은 곧 도착할 것이다도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곧이라는 말 쓰면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도착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In fact, 사실상이 좀더 맞다. 왜냐면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사실, 이제 부연이 아니고 이제 그 동등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죠? 내용을 뭔가 이제 덧붙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녀는 뉴욕으로 돌아왔다가 제일 맞겠죠. 근데 또갈 것이다가 제일 맞으니까 정답은 B로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찍어 주셔야 된다. 정답은 B번입니다. 아까 now that은 because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자, use는 뭐만 하곤 했다죠? 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뭘 생각을 하곤 했냐면 물리하기 어렵다는 걸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심지어 failed subject a couple of times. 수십 번, 수백 번, 뭐몇번 정도 그 과목을 수백 번은 아니죠. 몇번 정도 그 과목을 fail 했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fail 했다는 얘기는 이미 낙제를 많이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 다음에 뭐할때 내가 hovering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하다. 암기하세요. 그죠? 자, 이러한 어떤 negative perception,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내가 멈췄을 때, 물리학은 실질적으로 더 쉬워졌다가 나왔죠. 그러면 그 앞에 거는, 뭡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부정인데, 멈추자마자 쉬워졌다라는 지금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 대조가 의미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제일 맞다? A번이 맞다라 보시는 겁니다. In fact, 사실은, therefor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 그랬죠? 이거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그죠? more of은 더욱이, 뭔가 이제 열거, 이건 열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however가 제일 맞다. 왜냐면 이제 앞에 거는 되게 많이 실패를 했다.
그러나 이걸 멈췄을 때 나는 성공을 했다. 더 쉽게 됐다라기 때문에 정답은 A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잠깐 볼까요? 우리 했는데 used to 부정사는 우리 과거에 했었죠? 이게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be used to 부정사는 V하는데 사용되다였고 be used to ing V하는데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동사로 쓰일 때 어떤 건지는 문맥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탑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했었어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ing가 나올 수 있는데 스탑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였고 이제 스탑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뭐 하기 위해 멈춘 건지 뭐뭐 하는 것을 멈춘 건지 정확히 판단해서 찍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69번 가볼까요? 오케이. 자, many traditional wine bottles, 그죠? 많은 어떤 전통적인 와인 병들은 이름이 지어진다. Kings and biblical figure. biblical은 뭔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왕의 이름을 뒤쫓아서 이름이 되어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가 나왔죠. 그 다음에 12리터짜리 와인은 불려진다 barge라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와인병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게 제일 맞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성경의 이름을 따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다가 나오는데 이름이 붙여지는 게 버틀러라고 이름 붙여졌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언급입니다. 뭐뭐지 언급입니까? 현인들, 와이즈맨이라는 건 현인. 그 지저스 네이티비티의 현인 중한 명인 한 명의 참조인 어떤 버틀러라고 불려진다 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시가 제일 맞겠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붙여진 예시로 보면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for instance로 보시면 됩니다. however는 논지가 바뀌니까 틀린 거고, namely 아니고, on the contrary도 반대니까 아니고, 정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resent라고 하는데, present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우리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선물이란 뜻이 있죠. 형용사는 현재의란 뜻도 있고요. 또 참석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둘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뭐가 있어요? 주다, 선물을 주다 할 때,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어디에 맞는지 여기서는 현재의 참석한이라는 그죠? 존재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죠? 의미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는 뭐 present가 어디죠? 그죠? 존재하는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그 지저스 네이티비티에서 존재하는 현인들 중한 명의 참조인 버츄럴라고 불려진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그죠? There are 적어도 몇 개의 단어가 있다? 7,000개의 단어가 3개 있다. 그리고 이것은 평가되어진다. 뭐가 평가되어지냐면은 자, falls out of use라는 것을 암기, 사용해서 멀어지다가 사라지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언어가 2주마다 사라진다는 것이 예측이 되어진다. 됐습니까? 2주마다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거의 이러한 7천 언어의 극중 반은 자, 중요한 거는 7천 개가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7천 개의 반은 사라질 것이다? 어디에서? 다음 세대에서. 그러면 이 빈칸의 앞과 뒤는 서로 대조가 아니에요. 그죠? 사라진다가 나왔고, 또 사라진다가 나오니까 뒤에도 무조건 일단 너네들 레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케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과이지만, 결과로서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더욱이 이둘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이건 정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눈에 걸면 눈, 코에 걸면 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너네들 레슨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more of은 더욱이라서 뭔가 앞에 내용에서 더더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왜냐면 이제 7천 개의 단어는 다음 century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무조건 사라질 거란 얘기를 뭔가 결과가 좀더 맞는 것 같죠. Likewise 마찬가지로라는 얘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열거인데, 열거라기보다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좀더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데, 더욱이 사라질 것이다가 아니고,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저는 힌트를 시제로 봤습니다. 시제로. 그래서 이제, 내 다음 몇 세기 안에 곧 있으면 7,000개 중에 반은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매주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되면 이게 원인으로 보시면 되고, 결과로 보시면 좀더 편하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매주마다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음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제일 맞기 때문에 정답은 D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1번 한번 가볼까요? 71번 마크는 원한입니다. 그래서 cover the business summit 사업 정상회담을 맨하탄에서 열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쏘되시죠? 너무 많이 열기를 원해서 그 결과 그는 계속해서 설득하는 중입니다. 그의 에디터를 글을 거기서 보내기 위해서 에디터를 설득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에디터를 가고 싶어서 설득을 했다 이거죠. 근데 뒤에 그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못 간다는 얘기죠. 사실상 포기했다? 그죠? 결국 포기했다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그의 에디터가 뭐 했을 때, 그죠? 알렸을 때 그에게 뭘 알렸죠? 그녀가 밥을 대신 보낸다는 것을 그에게 알렸을 때, 아, 마침내가 제일 맞겠네. 가고 싶어서 설득했는데, 너 말고 밥을 보낼 거야 라는 것을 그의 에디터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포기를 알려줬을 때, 그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가 제일 맞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결국이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다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꼭좀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2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By 비앙카는 had ask me, 나에게 요청했다. 내가 뭐 하도록? 그녀를 동반하도록. 뭘 사기 위해서? 드레스를 사기 위해서 그녀를 동반하도록, 내가 그녀를 동반하도록 바인카는 이제 요청을 했다. 나는 동의를 했다. 그렇지만 경고했다.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죠. 뭘 경고했죠? 내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경고했다. 가긴 가는데 시간이 많이 없을 거야. 그 다음에 그녀는 my long time 친구. 그녀가 나의 롱타임 친구. 그 다음에 나는 압니다. 그녀가 4 hours just picking out the color. 색깔을 고르는 데만 거의 4시간을 쓸 거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녀가 나의 오랜 시간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일 때마다 친구라면, provided에서는 제가 if라 그랬죠? 친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때문에 맞겠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나랑 친구이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겁니다. 야, 나는 네가 색깔을 고를 때에만 4시간을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고할게. 나 진짜 시간 많이 없어. 라고 경고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때문에가 맞기 때문에 D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문분석 했을 때는 이 ask라는 게 5형식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ask가 3형식과 4형식으로 쓰일 때는 물어보다지만 ask가 5형식으로 쓰일 땐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하나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one이라든지 뭐 inform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사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간접 목적어의 사람이 나오고 직접 목적어의 대절이 나오면은 사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spend 시간, 그 다음에 무조건 ing한테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연결에 대해서 했는데, 연결하는 중요한 게몇 가지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이 위랑 아래랑 문장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좀 아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탑뷰 공무원 영어의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